스파디 스판 여름철 스판 열정 한가득 담은 It's raining. 매운 거 먹었어요? 노래 제목처럼 무대에서도 비는 비와 함께 했죠. It's go, rain. It's raining, It's raining. Rain. 강렬한 비트에 특유의 추임새를 곁들인 It's raining은요. 아, 너무 멋있으시다. 여러분, 자,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죠. 오야. 뭐야. 사실 It's raining은 비님이 무대 위에서 느끼는 와, 아, 몸 너무 좋으셔. 모든 전율과 흥분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와.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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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무대 위 비님의 열정이 잘 전달되어서일까요? It's raining은 비님 그 자체라는 찬사를 받았죠. 나 최고. 트레이닝 자체가 비 선배님한테 너무 특화되어 있는 곡이고 비 선배님이야, 곡 자체가. 그 결과 곡이 발매된 2004년 가요계 최고의 인기곡으로 등극. 최고 인기 대상. 최고 인기 비 It's raining. 방송 3사 포함 온갖 연말 시상식을 싹쓸이. 와. 너무 감사한 일이죠. 감사하고 정말 내가 이 정도로 사랑받아도 될까? 사랑받아도 마땅한 빈님. 열정, 열정, 열정! 완전 킹정! 열정, 완전 열정. 킹정! 어. 또한 열정맨 빈님의 무대가 더더욱 돋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탄탄한 와. 초콜릿 몸매 때문. 평생 몸을 몸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빈님의 이 핫바디 보고 있자니. 아우. 너무 멋져. 멋져서 눈이 부셔. 눈이 부셔서 선글라스를 껴요. 선글라스 어디 있어? 여기 있다. 눈이 부셔서 선글라스. 바로 눈부신. 아. 아. 어, 태양과 선글라스 하면 떠오르는 이 노래 바로. 너무 멋있어요. 비님의 이집 타이틀곡 태양을 피하는 방법. 나 이것도 진짜. 비하면 선글라스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 노래. 와, 너무 멋있지. 그치, 그치. 하고 싶었어. 아무리 살려봐도 가만히야. 태양은 계속 내 위에 있고 너를 너무 잊고 싶었어. 당시 프로듀서였던 박진영님은 반대했던 컨셉이었지만 왜? 결과는 초초초 초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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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빈님을 데뷔 1년 만에 가장 핫한 남자로 만들어준 태양을 피하는 방법 인정. 왜? 우리 엄마가 옛날에 비처럼 되라 그랬는데. 비도 쏟아지고 태양도 쏟아지는 이 여름. 와.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군 비. 아, 멋있으시다. 여름 연금 듣기만 해도 쿨한 서머송 5위는 내가 바로 비다 It's raining이었습니다.